오늘은 여러 가지 한약재에 쓰이는 고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삼은 인삼과 단삼, 사삼, 현삼과 함께 오삼 중 하나에 속합니다. 맛이 매우 쓰고 독하여 이름이 지어졌고, 뿌리의 형태가 흉측하게 구부러져 도둑놈의 지팡이나 뱀의 정자나무나 부르기도 합니다. 서식 장소는 습이 촉촉한 양지바른 풀숲이나 강가, 야산에서 종종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부터서 온갖 풍상과 질병을 고치는 탓에 인삼에 비견될 정도이며 꾸준히 실험을 통해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환기하고 매우 흡사한 식물로 이 둘의 가장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줄기와 잎대에 연결된 부위의 색을 보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만약 잎대 연결 부위가 황보라색이면 고삼이고 없다면 환기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미는 쓰고 차가우며 사포닌과 페놀라함물, 그리고 미량의 마트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위방광 대장에 들어갑니다. 먼저 양리 실험에서 항균과 항종양 백혈구감소 혈당강화작용, 면역기능조절작용 중추신경마비작용 방사능억제 및 자궁수축작용이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뇨문제와 해열작용이 인정이 되기도 했으며 위장염과 세균성 이질의 목향과 감초를 함께 다려먹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생충 구제 및 살충 활성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임상에서 장내 기생충 환자 100명 중에 92명이 치유가 되어 살충작용이 강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환자는 치료하기 시작한 지 1-4일 만에 증상이 소실되고 대변의 양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뱃속에 회충이나 기생충을 없애고자 할 때는 고삼 줄기를 가늘게 잘라서 햇볕에 말린 다음 1일 생약 20에서 30g에 1일 3회 복용하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고삼은 민간요법으로 탈모와 대머리 치료 및 예방에도 즐겨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탈모 치료에 특허가 등록되어 샴푸나 비누 등의 발모 촉진제가 많이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 실험에서 고삼 추출액은 모낭이 축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디아드로 테스토스테론이 강한 남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모를 강력하게 억제해 모발성장을 촉진해주며 모발성장과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고삼을 건조시켜 3cm 간격으로 자른 다음에 소주 10분 이상 비율로 해서 소주에 담근 후 밀봉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흔들어서 2-3주 후에 잠자기 전 면봉으로 머리털이 없는 극소 부분에 소량씩 찍어 바르면 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고삼과 측배겹을 각 20-30g씩 배합해서 물 1리터를 붓고 30분 정도 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2-3일에 한 번 간격으로 이탈인 액기스와 일반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이 사라지게 되고 머릿결이 한결 좋아져 탈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고삼과 측배겹은 11명을 대상으로 6개월 후 모두에게 모관이 굵어지면서 머리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상 전과 후에 모발의 양에서 최대 65개로 늘었다고 하며 최소 22에서 28개로 모두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으니 탈모가 심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한 옛고서에서 고삼은 문둥병으로 눈썹이 빠지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눈썹이 손상되거나 신체에 털이 잘 빠지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다음은 고삼과 도라지를 배합하여 50세 이상 만성기관지염 환자 498명을 치료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치유가 2명이고 현저한 효과가 112명으로 나타났으며 호전이 396명, 무효는 88명으로 82.3%의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에는 고삼과 산도라지를 7:3 비율로 배합해서 잘게 가루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꿀을 넣고 물로 반죽하여 둥그렇게 환을 만들어서 1일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5에서 11일 일치료 기간으로 정하시면 되고 부작용이 따를 경우에는 복용을 삼가합니다. 그 밖에 부산대학교에서는 유방암에 대해서 세포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나 유방암 치료제 개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간암에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항암 치료에는 고삼뿌리 10에서 20g의 감초와 대추를 약탕기에 넣고 물 1리터를 붓고 끓이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 약한 불로 바꾸어 30분 정도 더 달여서 하루 2회씩 아침과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고삼은 맛이 몹시 써서 입에 들어가면 바로 구토가 나오게 되니 처음에는 아주 소량씩 복용하셔야 하고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혈압과 빈혈 증상이 있는 분은 병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해모와 여로토사자는 서로 상반하는 약재이므로 함께 쓰면 안 됩니다.
끝으로 마트린이라는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너무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경련 유발 몸의 곳곳에 마비 증상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